여러분들 그 탑5에서 이제 옵2가 800만 달러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봤는데 아직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GT5 너무 비싼 탈 것. 툴라 툴라 알코스트 비즈한테 요트 반부시카 레이저 루이너 2000 파이로 파이로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습니까? 먼저 툴라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가격이 389만 달러부터 514만 달러까지. 아 이건 좀 에반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툴라의 적당 가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만? 190만 달러? 250만 달러가 적당할 것 같다? 그러면 툴라는 250만 달러에 낙찰. 오케이. 150만 달러? 그러면은 250만 달러인데 해금가를 150만으로 하자. 어때요? 그러면 사람들 툴라 타지 않을까요? 다음에 알코노스트. 근데 알코노스트는 사이즈가 커서 얘가 320만 달러부터 기본가가 430만 달러예요. 알코노스트 이거 각이 바꿔리나? 알코노스트는 일단 킵 룩스로 드렸어요. 지금 얘가 1000만 달러예요. 진짜로 1000만 달러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1000만 달러. 금칠만 했을 뿐인데 1000만 달러. 근데 이거랑 똑같은 비행기가 있죠. 여러분들 기본 룩스로가 162만 5천 달러인데 얘를 사서 경락포 들어가서 금칠을 하면은 167만 달러? 근데 1000만 달러예요. 거의 한 5대의 가격, 6대의 가격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거는 솔직히 소비자 기만이에요. 이거 사기꾼이거든요? 룩스로가 지금 162만 달러니까 딱 2배만 해서 325만 달러. 이게 정확해요. 보세값이 비행기 값을 넘어서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요트를 보겠습니다. 요트 풀업하면 900만 달러죠? 아 근데 요트는 건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거는 근데 사이즈에 비해서 900만 달러면 적당하지 않나요 이거? 그 정도 받을 만한 가치 있지 않나? 이 정도면? 요트 일단 킵! RM10 반부시카가 거래 가격이 591만 달러. 이거 할인 안 하나? 잠시만요. 반부시카 할인 안 해? 여긴 맨 밑에 591만 달러에서 475만 달러로 내리겠대요. 470만 달러가 적당할까요 여러분들? 더 내려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400만으로 합시다. 400만 어때요? 300? 250? 아 그래도 덩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400인데 해금가를 300으로 넣는 거야. 이거 어때요? 300도 아깝다? 그러면은 39,800원처럼 29,700원. 그러면은 어쨌거나 200만 대니까 이제 뉴비도 살 수가 있다. 레이저 650만 달러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히드라가 300만 달러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레이저 혼자서만 650만 달러다. 지금 두 배의 가격을 받고 있어요. 전투기는 굳이 건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안 받고 킵. 다음에 루이너 2000. 루이너 2000 같은 경우는 이미 할인이 되거든요? 570만 달러에서 375만 달러로 이 사람들이 내립니다. 근데 루이너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디럭스로던가 토리아도로 비즐란테보다 사람들이 안 타요. 이 돈이면은 비즐란테나 토레아를 사지 디록소를 타지 누가 루이너를 탑니까? 아예 깔끔하게 275만원을 합시다. 제가 장담하는데 뉴비들 이거 많이 탈 거예요. 초보자들 진짜 이거 많이 탈 테니까 진짜로 이 다 사장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제 말 들으세요 사장님. 락사 여러분들. 토레아도로가 지금 366만 달러예요. 가격이 인상되거든요. 366만 달러에서 425만 달러로 바뀐다. 인상 합시다. 대신에 습격에서 쓸 수 있게. 다음에 파이로랑 몰로토크 시리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몰로토크가 470만 달러, 파이로가 440만 달러. 의외로 파이로보다 몰로토크가 더 비싸요. 아 이 각대가 그냥 정상이라 생각해요? 그럼 파이로 킵, 몰로토크도 킵. 얘들은 이제 합리적이다. 그 다음에 오비탈 캐논. 이건 탈 것이 아닌데. 자동 조준이 70만 달러, 수동 조준이 50만 달러로 알고 있어요. 자기 돈 털어서 나한테 쐈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거는 그타계에서 나름 포상이라고 불리거든요? 우와 돈벼락이다! 우와 누구한테 50만 달러 썼네?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70만, 50만 시리즈가 있는데 상대방의 돈을 뺏는 거야. 맞으면은 마이너스 30만 달러가 되는 미사일을 쏘는 거야. 파산 미사일을 쏘는 거지. 파산샷. 아 이건 좀 에바예요? 이건 아 근데 이거는 핵쟁이들이 악용하겠다. 오비탈 캔도 킵!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로켓 볼트거든요? 이번 가격 조정 목록에 로켓볼틱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존재를 까먹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로켓볼틱이 지금 288만 달러인데 로켓볼틱은 잊혀졌습니다 여러분들. 락사 여러분들이 로켓볼틱이 있는지도 몰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로켓볼틱을 일단은 200만 달러로 하고 이거를 뭐 습격에서 쓸 수 있게 해주던가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러스트를 보도록 할게요. 얘가 270만 달러야? 진심으로? 얘가? 체르노모그가 240만 달러인데 난 얘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가격을 낮춰서 뉴비들이 타게 만들어야 돼요. 150만 달러?
일단 150만원 한 표, 200만달러 한 표, 그러면 가격은 170만달러 조정. 어쨌거나 하늘은 날긴 나니까 이제 낙찰이 되었습니다. 소방차가 왜? 뭐야 이거 왜 이거 왜 이래? 소방차가 329만달러? 어? 뭔 소리야? 아니 이게? 여러분들 소방차 구할 때 핸드폰에 그 911 누른 다음에 여기 불났어요 신고하면은 소방차가 공짜로 갖다 주거든요? 근데 진짜로 얘는 가격 조정이 꼭 필요합니다. 30만... 아 그런데 여러분 30만 너무 싸요. 소방차는 이제 50만원을 팔고 특정 조건을 완료하면은 무료로 풀 수 있게 119 미션을 넣어야 돼. 여러분들 택시 미션 있잖아요. 119 미션하고 응급구조하고 시민들 다치면 저희가 치료합시다. 모굴 모굴 어딨죠 모굴? 이게 300만달러라고? 얘가 히드라급이야? 거래 가격이 230만 다르다. 모굴 솔직히 탄 사람 지금 있습니까? 만약에 고인물 중에 지금 경납고에 모굴 있는 분 계십니까? 한 달에 모굴을 몇 번이나 탑니까? 안 타죠? 이거 거의 벨런급 취급 받고 있어요 얘. 그러니까 하늘 나는 룬 잡아야 얘는. 이것도 근데 앞에 3 들어가면은 너무 거부감이 심하니까 2로 시작할까요? 210만 어떠십니까? 너무 싼가? 248만 합의를 봅시다. 약간 좀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은 슈퍼카 중에서 이거는 진짜 완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 아니 뭐 이런 흑우차가 다 있느나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노! 제노가 지금 280만달러라서 너무 비싸긴 해요. 이 돈으로 크리거를 사지 제노를 안 사거든요. 이 돈이면은 어? 토레로 엑소도 살 수 있고. 여러분들 트루페드 에더가 요즘 그 인기가 없죠? 부가특이긴 한데 에더 좀 내려라. 어? 에더 100만달러 이거 누가 탑니까? 얘보다 젠토르도 사는 게 훨씬 좋거든요. 사람들이 이거 뭐 이뻐서 탑니까? 부가티란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디자인이 살짝 아쉬워요. 성능도 애매하고. 에더가 비싸다. 에더는 한 65만 달러 해야 나을 것 같다. 일단 제 생각이에요. 일단은 가격 조정에 필요한 10대의 차량 선정이 끝났습니다. 툴라, 룩스로 디럭스, 밤부시카, 루이널천, 토리아드로, 로켓 볼틱, 스러스, 소방차, 모굴, 에더가 나왔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